무슨 일을 하시나요? 옷을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생산업체인가요? 생산업체입니다만 저는 수출 쪽입니다. 큰 회사입니까? 글쎄요. 중저가 의류업계에서는 매출 순위가 꽤 높지요. 직위가 높습니까? 정년이 가까워서 상무를 끝날 것 같소이다. 정리할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아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늦으셨습니다. 6개월쯤 전에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강산무진 김훈. 병원 정문 앞에서 주차 관리인이 호루라기를 불며 진입 차량을 정지시켰다. 영안실로 통하는 후문이 따로 없어 장지로 가는 응구대열이 병원 정문으로 나왔다. 응구대열의 꽁무니를 향해 거수경례를 보내고 나서 주차 관리인은 진입 차량을 통과시켰다. 나는 지하 3층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로비로 올라갔다. 새로 지은 병원 건물에서 매캐한 날것의 냄새가 났다. 청소부들이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타일에 묻은 얼룩을 닦아냈다. 재벌 회사가 의료 산업에 진출하면서 처음으로 지은 종합병원이었다. 진료 과목이 내과, 외과, 소아과처럼 전공의들의 전문 분야에 따라 나뉘어 있지 않고 신체 부위와 장기별 질환에 따라 분류되어 있었다. 로비 한가운데 세워진 안내판이 신체 부위별로 가야 할 층수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자궁 유방 검진실은 1층이었고 간센터와 심장센터는 2층, 신장, 폐, 방광, 척수는 3층이었다. 자궁 유방 검진실 앞에는 독일에서 수입한 초정밀 레이저 검진 설비가 가동되었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여자들이 소파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다. 동창생들인지 헬스클럽 회원들인지 동갑내기 또래로 보이는 여자들이 수다를 떨며 까르르 웃어댔다.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는 여자들도 있었다. 따라온 아이들이 입술 사이로 검풍선을 내밀었다. 손거울을 꺼내들고 입술 화장을 고치던 여자가 팔에 매달리는 아이를 나무라며 밀쳐냈다. 나는 여자들이 줄지 않던 복도를 지나 2층 간센터로 올라갔다. 몸속에서 희미한 구역질 같은 증세가 맴돌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본래부터 그랬던 것 같기도 했지만 실제로 발생한 증세가 아니라 증세의 그림자나 환각 같기도 했다. 구역질의 그림자가 맴도는 곳이 명치 쪽인지 창자의 먼 끝 쪽인지 목구멍 언저리인지 알 수 없었다. 야근에서 돌아오는 새벽이나 비오는 일요일 저녁에 아파트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TV 연속 사극을 볼 때 구역질은 안개나 연기처럼 몸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러다가 종잡을 수 없이 사그라졌다. 안개 같기도 하고 연기 같기도 한 그것이 몸 밖으로 새어나올 듯이 목구멍 쪽으로 숨을 그리며 퍼져오르면 어금니를 지그시 물어 그것을 몸 안으로 밀어넣었다. 구역질을 몸 안으로 밀어넣으면 하품이 나왔고 벌려진 입을 다물면 눈물이 나와 있었다. 입을 벌리고 뱃속을 훑어올려도 아무것도 개어낸 것이 없어 구역질은 하품이나 트림 같았다. 월요일마다 오후 내내 계속되는 중력회의 동안에 방귀를 참고 있으면 트림이 나왔는데 트림 끄트머리에 구린내가 배어나왔다. 뱃속에 가스를 품고 있으면 방귀근 트림이건 어쩔 수 없이 새어나오게 마련일 터이고 내 구역질은 그와 다름없었다. 일종의 하품이나 방귀나 트림인 줄 알았다. 어금니를 뺀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치과에 갔을 때 구역질은 폭발했다. 토목공사를 하듯이 잇몸을 파헤치고 턱뼈의 하부구조에 굴착작업을 하던 치과에서는
아, 아 하면서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을 요구했다. 입을 벌릴 때마다 창자가 뒤집히는 듯한 통증과 함께 구역질이 모글대를 넘어왔고 구역질이 겨우 가라앉으면 신물이 올라왔다. 양치질을 하고 나서 아아에 맞추어 다시 입을 벌리면 뱃속에서부터 낯선 짐승이 발길질을 하며 튀어나오듯이 구역질이 목구멍을 찔렀다. 아아 하면서 치과 의사는 자꾸만 작업을 중단했다. 구역질이 멈추지 않자 간호사가 위턱과 아래턱 사이에 재갈을 물렸다. 내 입은 쇠재갈 사이에서 별 수 없이 벌어졌고 목구멍을 넘어오지 못하는 구역질은 창자를 훑어오르며 날뛰었다. 간호사가 턱 밑으로 흘러내리는 침과 눈물을 닦아주었다. 전동 드라이브로 임플란트 나사못을 조이며 치과 의사는 말했다. 간이 좀 상하신 모양입니다. 종합검진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 2시간이면 전신 체크가 됩니다. 여름 휴가의 마지막 날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다. 사장의 조카가 생명보험회사 영업소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 사장의 체면을 세워주느라고 한 달에 10만 원씩 내는 보험을 계약했더니 우선 종합검진을 받아오라는 요구와 함께 검진료 50% 할인권을 주었는데 그날이 할인권 유효기간의 끝날이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허파 MRI 촬영, 위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하루가 꼬박 걸렸고 그 다음날 PT 검사를 받았다. PT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체 부위와 장기 안의 암세포뿐 아니라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악성 변종 세포를 정밀히 촬영해내는 첨단 장비라고 간호사는 말했다. 닷새 후에 담당 의사를 면담하고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일정을 간호사가 메모해 주었다. 간호사가 말했다. 닷새 후면 다음 월요일입니다. 항만 노조는 일주일에 걸친 파업을 끝내고 작업에 복귀했다. 부산과 인천항에 야적되어 있던 컨테이너들이 선적되기 시작했다. 남미로 가는 겨울용 중저가 스웨터와 파카, 내복 양말 장갑이 일주일째 부두에서 적체되어 있었다. 물량이 밀려 이동식 크레인까지 동원되었지만 선적에는 이틀이 꼬박 걸렸다. 화물선이 초과 대기료를 요구했고 바이어들은 클레임을 걸어왔다. 인천에는 과장을 보냈고 나는 부산항만 제4부두에서 선적 작업을 관리했다. 밤에는 항만공단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샌디에고의 기온이 급강하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었다. 일주일쯤 도착이 지연되어도 계절시장 진입에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았다. 칠레 지사장이 전해오는 장기 일기 예보는 낙관적이었다. 환율 사중도 하락세의 끄트머리가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칠레의 수입회사에 팩스를 보내 부산항의 항만 파업 사태를 설명하고 운송지연 배상액수에 합의했다. 남미 쪽이 추워지기 전에 화물을 도착시킬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었다. 마지막 컨테이너를 보내고 서울로 올라오자 사장은 내 노고를 치하하는 술자리를 벌였고 내년부터는 거래 항구를 평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평택항에 팀장을 보내서 사정을 알아오게 했다. 닷새는 그렇게 지났다. 하품이나 트림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 밖으로 새어나갔는지 구역질은 몸속에서 기척이 없었다. 간센터 앞 게시판에 진료 대기자 명단이 붙어 있었다. 김창수, 남 57, 9시 30분. 그것이 나였다. 간호사가 진료실 문을 열고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 앞에 앉았다. 늙은 의사는 컴퓨터 화면으로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마우스를 조작하는 의사의 손가락에 털이 돋아나 있었다. 의사가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무슨 일을 하시나요? 옷을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생산업체인가요? 생산업체입니다만 저는 수출 쪽입니다. 큰 회사입니까? 글쎄요. 중저가 의류업계에서는 매출 순위가 꽤 높지요. 직위가 높습니까? 의사가 왜 이러나 싶어 나는 좀 불쾌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정년이 가까워서 상무를 끝날 것 같소이다. 정리할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아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늦으셨습니다. 6개월쯤 전에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간에서 암세포가 나왔습니다. 위장 쪽으로 전이도 보입니다. 자각 증세가 없으셨던가요? 가끔씩 구역질 끝에 하품이나 트림이. 간은 원래 자각 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지요. 어느 정도인지요. 어제 병원 스태프들이 상무님 사진을 돌려보면서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느리게 진행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좀 빠르게 번져나갈 것 같습니다. PT는 오진이 없습니다. 입원을 해야 합니까? 3개월이나 4개월 후에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장기 투병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 안에 주변을 정리하시면서 사흘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서 통원 치료 받으십시오. 길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선 일에서 풀려나고 가족들과 마음을 합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들 이외에는 암을 알리지 마십시오. 암 환자라는 것을 주변에서 알게 되면 신변을 정리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워낙 많은 환자들을 보아서 하는 말입니다. 의사가 메모지를 꺼내 주의사항을 적어주었다. 술, 담배, 섹스를 끊고 잠을 많이 잘 것, 피로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산책을 할 것, 청국장을 많이 먹을 것, 고등어, 꽁치, 방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을 많이 먹을 것, 나는 여자들이 줄지어 앉아있는 자궁유방검진실 앞 복도를 지나 병원을 나왔다. 담뱃갑 안에 7개비가 남아있었다. 7개비를 다 피우고 나면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남은 생애의 시간 속에서 피울 수 있는 담배 7개비가 그다지 적지 않게 느꼈었다. 그것이 적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어쨌든 아직은 7개비가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았다. 몸속에 깊이 스며다가 토해지는 담배 연기는 호흡처럼 편안하고 친숙했다. 전쟁이 끝나고 피난지 부산에서 식구들이 다시 서울로 돌아왔을 때 나는 초등학생이었다. 인민군이 주둔하고 있던 학교 건물은 서울 수복작전 때 국군의 폭격으로 부서졌다. 운동장에 미군이 준 천막을 쳐놓고 3부제 수업을 했다. 겨울이면 천막 안에 조개탄 난로를 뗐다. 천막 뒤쪽이 찢어져 찬바람이 들어왔다. 어떤 아이들은 늘 조개탄 난로 옆에만 앉았고 내 자리는 늘 천막 교실 맨 뒤쪽 바람구멍 앞이었다. 교사들은 아이들의 자리를 바꿔주지 않았다. 숙직실 뒷마당에 늘린 MI 탄피를 몽당 연필에 끼워 글씨를 썼는데 겨울이면 노쇠가 차가워서 손이 시렸다. 길거리에는 미군들이 내버린 럭키 스트라이크 담뱃갑이 바람에 날려다녔다. 새빨간 진홍색 동그라미의 가장자리에 검은 선을 그려놓은 디자인이었다. 럭키 스트라이크의 그 진홍색은 내 유년을 뒤흔든 충격이며 혼란이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찬란하고 영롱해서 인간을 세상 밖으로 밀쳐내버리는 색깔이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바람에 불려가는 그 담뱃갑을 주었다. 그 새빨간 동그라미를 가위로 오려 팽이에 붙여 돌리기도 했고 공책 겉장에도 붙였다. 그 색깔은 눈을 찌를 듯이 선명했지만 다가갈 수 없는 원색의 충만으로 아득히 물었다. 주간 잡지 광고 속에서 럭키 스트라이크는 지금도 진홍색 동그라미의 상표를 그대로 쓰고 있다. 남은 담배 몇 개비가 지나간 모든 담배를 환기시키기도 하는 것인지 까만 판정을 받고 돌아와 생애의 마지막 담배를 피울 때 어째서 50년 전 유년의 길바닥에 나뒹굴던 담뱃갑 색깔이 떠올랐는지 모르겠다. 럭키 스트라이크의 색깔과 함께 50년 전 내 유년의 거리에서 짧은 치마에 반소매 차림으로 미군 지프차를 타고 가던 여자들의 몸냄새도 떠올랐다. 지금은 모두 세상을 떠났거나 80에 가까운 노파가 되었을 그 여자들을 망각 속에서 불러낸 것이 럭키 스트라이크의 색깔이었는지 아니면 아침에 병원 복도에 줄지어 앉아있던 여자들의 화장품 냄새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50년 전의 색깔과 지금의 냄새가 합쳐지면서 다시 50년 전의 여자를 불러들이는 모양이었다. 내 어머니와 이모들이 양갈보라고 불렀던 그 여자들은 향기로웠다. 초콜릿을 얻어먹으러 미군지 부사에 매달려 손을 내밀 때 차에 타고 있던 그 여자들의 향기는 찌르는 듯 했고 감싸는 듯 했으며 밀쳐내는 듯 했고 끌어당기는 듯 했다. 내 어머니와 이모들의 그 희뿌연 무채색의 삶에 비할진대 그 여자들의 향기는 완연한 실체로서 날카롭고 선명했다. 그 50년 전의 거리에서 미군들에게 얻어먹은 초콜릿의 맛은 장님의 계한처럼 놀라운 것이었고 나의 유년은 그 향기로운 여자들의 벗은 팔다리 앞에서 쩔쩔매었다. 의사는 주변을 정리하라고 말했는데 50년 전의 색깔과 냄새를 불러들이는 것이 정리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필터까지 타들어간 담배를 새뜨리에 버렸다. 담배는 6개비가 남아있었다. 술병으로 몸살이 났다고 핑계를 대고 이틀 동안 병가를 냈다. 방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아침 햇살 속에서 정오가 되도록 누워있었다. 오븐에 데운 팬케이크를 시럽에 적셔 점심을 먹었다. 커피를 마시도 좋은지 의사에게 전화로 물어보려다가 그냥 마셨다. 4개월 후면 겨울이 시작될 것이었다. 파출부를 불러 겨울 옷들을 정리했다. 라면 박스에 넣어 동사무소 재활용 센터로 보냈다. 파출부가 놀라서 물었다. 이 멀쩡한 옷들을요? 겨울이 오기 전에 더운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될 것 같소. 제가 몇 벌 가져가도 될까요? 입던 것들인데 괜찮겠소? 회사 인사부에 전화를 걸어 퇴직에 관련된 정산 사항들을 알아보았다. 겨울용 수출 물량이 모두 선적되어 출항했기 때문에 업무상 인계사항은 없었다. 수출 대금은 한 달 후에 회사 법인 통장으로 온라인 입금될 것이었고 미수금 독촉은 격리부장의 소관이었다. 회사를 여러 번 옮겨다녀 내 근무 연속은 7년에 불과했다. 퇴직금은 5천만 원 정도였다. 회사에서는 명예퇴직 제도를 시행 중이었다. 정년이 5년 미만인 고액 봉급자들이 사표를 제출하면 근속 연수에 따른 퇴직금 이외에 정년까지의 잔여급여 반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였다. 말이 좋아 명예퇴직이지 고액 봉급자들의 사직을 권고하는 제도였다. 나는 정년까지 2년이 남았으므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위로금 액수는 8,400만 원 정도였다. 회사는 8월 말에 전 사원에 대해 정기 신체검사를 실시했다.
회사가 지정한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환이 발견된 사원들은 6개월간의 대기 기간을 거쳐서 해직되었다. 명예퇴직 위로금을 받으려면 정기 신체검사 전인 8월 중순쯤에 사표를 제출해야 했다. 회사는 연말에 한 번씩 보너스를 지급했는데 10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사원들은 연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1년치 보너스 전액을 퇴직 시에 지급했다. 내 1년치 보너스는 1,500만 원 정도였다. 8월 중순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1년치 보너스 1,500만 원을 포기하는 대신 명예퇴직 위로금 8,4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8월 말 회사 신체검사에서 암이 적발되면 대기발령 상태에서 연말 보너스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명예퇴직 대상자에서는 제외될 것이었다. 8월 중순까지는 두 주일이 남아있었다. 결국 서둘러 회사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틀 동안의 병가를 마치고 회사에 나가 명예퇴직 신청서와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류를 들여다보던 격리부장이 말했다. 상무님, 10월 초까지만 근무하시면 명퇴 위로금에 연말 보너스까지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야 뭐 이민을 가게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인사하러 사장실에 들렀더니 사장은 출타 중이었다. 간단한 편지를 써서 비서에게 맡겨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회사를 떠날 때 내가 받은 돈은 명퇴 위로금 8,400만 원과 퇴직금 5천만 원을 합쳐 1억 3,400만 원이었다. 가족들 이외에는 암을 알리지 마십시오. 암 환자라는 것을 주변에서 알게 되면 신변을 정리할 때 불이익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던 의사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의사가 처방해준 약은 네 가지였다.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내밀자 약사가 비닐봉지에 약을 담아주었다. 약의 무게는 포장용기까지 합쳐 한 근이 넘어 보였다. 가루약은 식전 1시간에 하루 3번, 물약은 식후 30분에 하루 3번, 빨간 알약은 점심 식후 30분에 하루 1번, 그리고 수면제는 새벽까지 잠이 안 오는 밤에 복용하라는 것이었다. 약사가 약의 종류별로 복용 시간을 메모해 주었다. 약사의 메모를 냉장고 문짝에 자석으로 눌러붙였고 작은 글씨로 옮겨 써서 지갑에도 넣었다.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날 아침은 잠에서 깨어나도 의식은 멀리서 뭉그적거렸다. 마음이 너무 희미해 불러드릴 수가 없었다. 마음은 먼 호롱불 같기도 했고 짙은 안개 같기도 했다. 멀고 희뿌연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욕구가 스멀거리며 다가왔다. 그 욕구가 헛개비인지 실체인지는 알 수가 없었고 다만 간절했다. 오븐에 데운 팬케이크를 시럽에 적셔 점심을 먹었다. 의사의 권유대로 등푸른 생선을 먹어보려고 고등어 통조림을 사다 놓았는데 양념을 하지 않은 생선이 너무 비려 많이 먹을 수가 없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산책을 나갔다. 장마가 그친 대낮에 8월의 폭양이 내리쬐었다. 포장도로와 고층 건물 벽면들이 빛을 뿜어냈다. 빛의 밀도는 세상에 가득 차서 넘쳐났다. 흔들리는 열기 속에서 거리의 풍경이 부풀어 보였다. 아파트 단지 후문 쪽에서부터 야산에 꾸민 공원이 시작되었고 공원 한가운데 박물관이 들어서 있었다. 야생 수초를 심어놓은 인공수로 옆길을 따라 박물관 마당으로 걸어 들어갔다. 수련이 핀 연못 가장자리 벤치에서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있었다. 혼자 나온 모시석삼 차림의 노인은 부채질을 하며 어딘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노인들과 떨어진 벤치에 앉아 점심 식후 30분에 먹는 빨간 알약을 삼켰다.
벤치 뒤쪽 테니스장에서 공이 튕기는 소리가 들렸대. 맑고 힘찬 소리였대. 공은 속이 비어있을 터인데 빈 공이 튕겨져 나가는 소리는 속이 가득 차있었고 가벼웠대. 공을 따라 빠르게 움직이는 발소리도 들렸고 달리던 발바닥이 흙에 미끄러지며 급히 멈추는 소리도 들렸대. 조금 전에 삼킨 약에 무슨 각성제라도 섞인 것인지 테니스공 튕기는 소리가 귓속에 꽂히듯이 선명하게 들렸대. 폭양 아래서 연못을 뒤덮은 수련이 활짝 피어 있었대. 꽃들은 붉은색이었는데 붉다기보다는 흰색으로부터 또는 아무런 색도 아닌 것으로부터 붉은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돋아나는 모든 색깔로 피어 있었다. 색깔들이 꽃으로 피어나서 꽃과 더불어 가는 길은 멀어 보였고 색깔들은 그 먼 길을 끊임없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노란 꽃 수련도 피어 있었다. 연못 가장자리에 꽂힌 팻말을 보니 노랑 어리연 꽃이라는 재래종 수련이었다. 노란 꽃은 이동하는 색깔이 아니라 이미 먼 길을 지나와 노란색으로 가득 차서 멈춰선 색깔처럼 보였다. 그 노란색의 핵심부는 무언가가 맹렬한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어지러웠다. 노랑 어리연 꽃을 들여다보며 아무래도 의사가 준 약에 각성제나 환각제가 섞인 것이 아닌가 싶었다. 수련을 언제 처음 보았는지 기억이 없었다. 언젠가 한번 보았던 꽃 같기도 했고 평생 처음 보는 꽃 같기도 했다. 늘 보아온 꽃이 평생 처음 보는 꽃처럼 보이는 것이든지 평생 처음 보는 꽃이 늘 보아온 꽃처럼 보이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테지만 오래전에 본 꽃을 아예 잊어버린 경우일 수도 있었다. 오래전에 본 꽃이라 하더라도 색깔들은 다시 머나먼 길을 이동했을 터이므로 박물관 연못에 핀 수련은 평생 처음 보는 꽃이라고 해야 맞을 것도 같았다. 꽃술의 안쪽은 따스해 보였고 거기에서 햇빛이 들끓었다. 윤기나는 잎들이 물 위에 떠서 빛을 반사했다. 오리들이 연잎 사이를 흘러다녔다. 약기운이 몸에 퍼지면서 어깨가 나른하게 내리앉았고 더위가 무거워서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지만 연잎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물 밑쪽은 폭양 아래서 서늘해 보였다. 더위라든지 추위라든지 하는 것이 다만 말뿐이고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 같기도 했는데 바람이 수면을 건너올 때마다 물비린내를 품은 더위가 끼쳐왔다. 박물관 건물에는 가야토기 특별전 AD 2세기부터 4세기라는 현수막이 세로로 걸려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현수막에서 빛들이 출렁거렸다.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때 경주 박물관을 구경한 적이 있었다. 그때 경주 박물관은 번쩍이는 신라의 금은방 같은 느낌이었다. 번쩍임의 느낌은 이미 남아있지 않았고 그 느낌의 기억만이 남아있었다.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박물관에 가본 적이 없었다. 가야 토기가 어떻게 생긴 무슨 그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고대 국가의 흙그릇 특별전을 알리는 현수막 위에서 빛과 바람은 출렁거렸다. 옆 벤치에서 장기를 두는 노인들이 물러달라 안 된다 다투는 웃음소리가 들리고 테니스가 단식에서 복식으로 바뀌었는지 공을 쫓아가는 발소리가 포개졌다. 오후 3시 무렵에 집으로 돌아왔다. 베란다 커튼을 열어놓아 아파트 거실에는 햇빛이 가득했고 부엌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고등어 통조림이 말라있었다. 산책에 2시간쯤 걸렸다. 의사가 말했듯이 피로를 느끼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었다. 점심 식후 30분에 물약을 먹고 나서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야겠다. 내년 3월이면 만기가 되어 1억 원을 받게 되어 있는 적금이었다.
금년 겨울 전에 입원을 하게 되면 병실에서 적립금을 내기가 번거로울 것이었다. 12월 치까지 4개월 분 적립금 250만 원을 일시불로 미리 지급하고 12월 31일자로 해야겠다. 4개월 치 250만 원을 일단 서류상으로 적립했다가 12월 31일자로 해약하면 이자를 제하더라도 지급 총액이 50만 원쯤 더 많아진다고 창구 여직원이 계산기를 눌러가며 설명해 주었다. 복잡해서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내년 1, 2, 3월치 적립금과 이자를 제하면 지급 총액은 9,650만 원이었다. 수표 한 장으로 드릴까요? 아니요. 5천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 한 장만 주고 나머지는 통장으로 이체해 주시오. 창구 직원이 5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과 4,650만 원이 이체된 통장을 내주었다. 4년 전에 이혼한 아내의 은행 계좌번호를 적어둔 메모를 잃어버렸다. 지난 봄에 제 어머니의 계좌번호가 바뀌었다고 결혼한 딸아이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그때 써놓은 쪽지를 찾을 수가 없었다. 아내와 헤어질 때 아파트는 내 소유로 하는 대신 위자료를 3억에 합의했었다. 그때 잔금 4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나는 4년 만기 적금을 들였고 4년 후에 만기가 되면 이자를 합쳐 5천만 원을 주겠다고 아내에게 제안했다. 아내는 내가 차용증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메모 쪽지를 찾지 못하면 딸을 불러 5천만 원짜리 수표를 보내주어야 할 것이었다. 저녁 때 주식을 처분했다. 전자주와 자동차 주였는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량주들이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시세 차트를 검색했다. 지난 두 달 동안 다소간의 등락이 있기는 했지만 시세는 꾸준히 올랐고 거래 물량도 늘고 있었다. 전망이 좋은 주식들이어서 당장 처분하기는 아까웠지만 연말이 되면 어떨지 불안했다. 연말까지는 18주가 남아있었다. 증권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했다. 주식 총액을 18덩어리로 나누어 매주 한 덩어리씩 처분하면 시세의 등락에 따른 위험을 탄력 있게 피해가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담원은 말했다. 나는 상담원이 제시한 방법으로 매각을 의뢰했다. 상담원은 매주 주식을 매각하는 요일과 시간을 증권회사의 판단에 맡겨줄 것을 요청했고 나는 수락했다. 매주 매각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대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하겠다고 상담원은 말했다. 연말 안에 주식은 매주의 시세에 따라 저절로 처분될 것이었다. 이혼하고 헤어진 아내를 아내라고 불러도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일은 쑥스럽고 우습다. 전처라는 말이 있어서 그 말에 거들난 인연의 흔적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전처와 남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내라면 현재의 처를 가리키는 말일 터인데 현처라는 말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인연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면 전처가 내포하는 인연의 고리가 현처보다 가벼운 것도 아니지 싶었지만 잘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하기야 아내에서 타인으로 돌아가는 과정의 온갖 우여곡절을 인연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파트로 오라고 했더니 바쁘다며 내일 회사로 찾아오겠다고 대답했다. 암 판정을 받고 회사를 그만둔 일을 딸에게는 말하지 않고 있었다. 딸은 3년 전에 결혼했다. 딸의 남편은 다국적 회사들의 소송과 계약을 대행하는 로펌의 변호사였고 홍보학과를 나온 딸은 무궁화 4개짜리 호텔의 홍보 책임자로 일하면서 자기 자신의 홍보대행 회사를 꾸려가고 있었다. 작년 연말에 그 호텔의 매출이 업계 1위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딸의 사진과 함께 신문에 난 적이 있었다. 이혼한 아내를 딸의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 그때 찍은 가족사진에는 신혼부부를 가운데 놓고 그 양쪽에 갑사한복을 차려입은 아내와 나 그리고 사돈댁 내외가 도열해 있었다. 딸은 밤 10시가 넘었어야 내 아파트에 왔다. 아빠, 주차장이 꽉 차서 차를 큰 길가에 세워놓았어요. 딸은 주차 단속을 걱정하고 있었다. 등이 파이고 소매가 없는 여름 옷을 입은 딸의 몸에서 짙은 화장품 냄새가 났다. 도톰하게 늘어진 아랫입술과 둥근 턱은 아내를 빼다 박은 듯이 닮아 있었다. 피부가 약해서 일찍부터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것도 딸은 아내를 닮아 있었는데 딸의 주름은 성형수술로 지워지고 없었다. 헤어진 아내의 몸의 흔적이 딸의 얼굴에 남아 있었는데 그 인연의 흔적은 끈질기고도 낯설었다. 내 엄마는 가끔 보냐? 지난번 생신 때 점심 대접해 드렸어요. 아내가 재혼한 후로 딸은 아내가 새 남편과 사는 집에 발길을 끊었고 만날 일이 있으면 밖에서 만났다. 서랍에서 수표가 든 봉투를 꺼내 딸에게 내밀었다. 이거 내 엄마한테 전해라. 뭐지요? 이혼 위자료 잔금이다.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고 전해라. 영수증 받아서 나한테 우편으로 보내다오. 왜 온라인으로 보내시지 그러세요? 온라인 번호를 잃어버렸어. 딸이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알아드릴게요. 딸이 전화를 걸었다. 엄마예요? 저 지금 아빠 집에 와 있어요. 아빠가 위자료 잔금 보내신다는데 통장 번호를 잃어버렸대요. 지금 가르쳐 주세요. 5천만 원이요? 액수는 전 몰라요. 딸의 말투에는 전화 한 통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도 밤늦게 불려온 일과 이혼한 부모 사이에서 돈 심부름을 해야 하는 일의 짜증이 섞여 있었대. 딸이 통장 번호와 은행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내 앞으로 내밀었대. 이 번호로 보내세요. 알았다. 고맙다. 딸이 소파에서 일어서더니 화장실로 들어갔다. 변기에 물 내리는 소리가 그처럼 요란스러운 것이었는지를 처음 알았다. 15층 화장실에서부터 1층 지하로 빠져나가는 물소리가 거실 공간 전체를 배수파이프 끝쪽의 어둠 속으로 빨아당기는 듯 싶었다. 물이 끝나는 마지막 소리가 꼬르륵 잦아졌고 배수관에서 퍽퍽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렸다. 딸이 다시 소파로 돌아왔다. 아빠, 담배 끊으셨어요? 그래, 한 닷새 되었다. 금연 초기에는 조깅이 좋대요. 가벼운 산책을 하고 있어. 파출부는 꼬박꼬박 오지요? 그래, 이틀에 한 번씩. 반찬도 입맛에 맞아. 오래 데리고 있으세요? 그만한 사람 구하기 쉽지 않아요. 제 발로 나갈까봐 걱정이야. 그 사람이 있어서 아빠 혼자 계셔도 저도 마음 편해요. 파출부는 아내와 헤어진 후 딸이 수소문에서 구해준 사람이었다. 딸은 늘 파출부의 안부를 묻는 일로 나의 안부를 대신했다. 그날 돌아가려는 딸을 다시 불러앉혀놓고 가난 판정과 회사에서 퇴직한 일을 말했다. 딸은 내 안색을 찬찬히 살피며 들었다. 내 얼굴을 들여다보는 딸의 얼굴에 살아있는 아내의 얼굴이 힘겨웠다. 다른 병원에도 한번 가보세요. 동창생 남편들 중에 전문의가 있어요. PT는 오진이 없다더라. 엄마한테 알릴까요? 그야 내가 알아서 해라. 딸이 다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나는 딸을 말렸다. 나중에 나 없는 데서 알리든지. 딸이 번호를 누르다 말고 폴드를 닫았다. 오빠한테는요? 알려야겠지만 힘들어하지 않겠니? 그래도 알려야지요. 장남인데.
아들은 딸보다 5살이 위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어렸을 때부터 논리적 사고력이 뛰어났고 공부하기를 좋아했다. 미국 대학원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거기서 교수로 눌러앉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몇 년 전에 보내온 편지에 아들의 학위 논문 주제는 노자의 무와 아르키메데스 이형 사이의 거리에 대한 고찰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을 연구하는 공부인지는 알 수 없었다. 아들의 논문은 MIT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아들은 결국 학위를 받지 못한 채 교수 자리를 포기하고 대학에서 물러났다. 지금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LA 한인타운에서 살고 있다. 아들은 MIT 대학원에서 10년 이상 공부한 지식인의 신분으로 병수를 파는 주류 소매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술가게 옆에 작은 세탁소를 차렸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아일랜드계 여자와 결혼해서 두 아이를 두었는데 돈에 쪼들리는지 어쩌다가 보내오는 편지마다 아쉬운 소리를 늘어놓았으나 무리하게 빚을 안고 구입한 아파트 할부금을 매달 감당해야 하는 나도 여력은 없었다. 아내와 이혼할 무렵에 나는 봉제왕구 수출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동창생인 사장에게 사정해서 이자를 제하고 퇴직금을 가불받아 위자료를 지급했는데 나중에 딸에게 들으니 아내는 그 위자료 중 절반쯤을 아들에게 보내주었다고 한다. 창식이한테는 내가 알려라. 오래갈 병이니까. 너무 호들갑 떨지는 말고 내가 다 알아서 차근차근히 정리하고 있다고 전해. 딸은 밤 11시께 돌아갔다. 새벽에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 9월 5일에 8월치 달력을 뜯어냈다. 저녁 무렵에 공원을 지나 박물관 쪽으로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 후문 옆 은행에 들러 5천만 원을 아내에게 보냈다. 날이 저물고 빛들이 사위어 공원 숲은 먼 안쪽까지 들여다 보였고 나무들 사이가 깊었다. 처서를 지난 초가을 공기가 말라서 가벼웠다. 숨을 들이쉬면 날이 선 공기 한 가닥이 몸 안으로 빨려들어와 창자의 먼 끝쪽에까지 닿았다. 국수를 한 가닥씩 빨아당겨 삼키는 것처럼 공기는 한 올씩 갈라서 내 몸 안으로 들어왔다. 장기두는 노인은 나오지 않았고 테니스장에서 공 튕기는 소리가 들렸다. 빠르게 움직이는 발소리 사이로 공을 놓친 여자가 안타까워하는 비명소리도 들렸다. 밥때가 되어 젊은 주부들이 놀이터의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의 시간들은 물러서는 것처럼 다가왔다. 맞은편에서 달려와 스쳐 지나가는 기차처럼 시간이 두 갈래의 방향으로 흘러 앞쪽으로 달리는 시간의 기차와 반대쪽으로 또 다른 시간의 대열이 내 몸을 싣고 거꾸로 달리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약기운 때문인지 시간으로부터 버림받은 몸이 또 다른 시간에 실려 뒤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 했다. 암은 외부에서 침입한 병균이 아니고 몸 안에서 스스로 태어나서 자라고 번식하는 생명체라니까. 내 몸속에는 내가 탑승할 수 없는 또 다른 시간의 대열이 흘러가고 있는 모양이었다. 박물관 앞마당 연못 속의 수련한 꽃잎을 오므리고 흐린 날의 어스름 속에서 호롱처럼 떠 있었다. 물 위에 드리운 나무 그림자가 바람에 흔들렸고 수련한 오므린 봉우리로 밤을 지낼 모양이었는데 땅 위의 빛이 사위면 스스로 오므리는 그 봉우리들의 안쪽에서 밤이면 등불이 도단하고 낯선 시간의 꽃들이 다시 피어나는 것 같았지만 오므린 봉우리의 안쪽은 들여다 보이지 않았다. 오리들이 물 밖으로 나와 젖은 몸을 털고 부리로 깃을 다듬으며 저녁을 맞았고 이따금씩 수면 위로 올라와
연잎 사이에서 튀어오르는 작은 물고기들의 몸통에서 바늘끝 같은 석양이 반짝거렸다. 박물관 건물에 걸린 현수막이 가야토기 특별선에서 조선 후기 해와 특별선으로 바뀌어 있었다. 가야에서 조선 후기까지는 1500년이 넘을 듯 싶었는데 현수막은 며칠 새에 바뀌어 있었다. 입고 나온 옷이 얇아 초저녁의 어스름이 차갑게 느껴졌다. 가벼운 감기라도 걸리면 병세가 급진전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이 생각났다. 나는 한기를 피해서 박물관 안으로 들어갔다. 박물관에 들어가 보기는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의 경주 박물관 이후 처음이었다. 그때가 조선 후기에서 가야까지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퇴관 시간을 30분 앞둔 전시실 안에는 관람객이 없었다. 조선 후기 회화 특별전은 1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었다. 거기에 강산 무진도라는 산수화가 걸려 있었다. 가로 길이가 8m가 넘는 긴 그림이었다. 특별전을 위해서 다른 미술관의 소장품을 빌려온 것인데 그림이 길어 전시실 칸막이를 걷어냈다고 설명문에 적혀 있었다. 화가 이인문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림의 제목처럼 8m가 넘는 긴 가로 화폭을 따라 강산은 끝이 없이 펼쳐져 있었다. 눈으로 본 강산과 꿈에 본 강산, 꿈에도 보지 못한 강산들이 포개지고 있다으면서 출렁거렸다. 산들이 사사지는 골짜기마다 마을이 들어섰고 마을이 끝나는 곳에서 들이 펼쳐졌고 들판 가장자리에서 다시 산맥이 일어섰다. 윤곽선을 풀어헤친 산맥은 연기처럼 엉키고 또 흩어지면서 허공 속을 흘러갔고 기진에서 소멸해가는 산맥들이 하늘 속으로 빨려드는 산역 너머에서 바다는 시작되고 있었다. 바다가 뿜어내는 안개가 먼 잔산들의 밑동을 휘감았고 그 안개 속에는 내가 모르는 시간의 입자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번창했다. 미열이 올라와서 따스해진 몸이 추웠다. 전시실 안 소파에 앉아 맞은편 벽에 걸린 그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훑어보았다. 강산은 피어나서 잦아들고 또 일어서서 끝이 없었다. 산수화를 눈여겨보기는 처음이었다. 화가가 이 세상의 강산을 그린 것인지 제 어미의 태 속에서 잠들 때 그 태어나지 않은 꿈속의 강산을 그린 것인지 먹을 찍어 그림을 그린 것인지 종이 위에 숨결을 뿜어낸 것인지 알 수 없는 거기가 내가 혼자서 가야 할 가 없는 세상과 시간의 풍경인 것처럼 보였다. 전등이 꺼지고 관리인이 다가와 퇴관을 요구했다. 저녁 7시 무렵에 집으로 돌아왔다. 의사가 말했듯이 피로를 느끼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었다. 아내의 신앙이 기독교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사실 나는 아내의 행태가 무슨 종교에 속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별 관심이 없었다. 아내의 신앙이 광기로 치닫게 된 발단은 아마도 지렁이 때문이 아니었던가 싶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다. 아내는 소심하고 겁이 많은 여자였다. 건널목에서 푸른 등이 켜서 길이 열려도 멀리서 자동차가 다가오면 건너가지 못했다. 오래전에 장인의 장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택시가 화물 트럭을 들이받고 뒤집히는 교통사고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나서부터 아내는 승용차를 타지 않았다. 아내는 고층 아파트의 높이를 무서워해서 신혼 무렵에 전셋집을 자주 옮길 때도 5층 이상은 알아보지도 않았고 베란다는 늘 커튼으로 가려놓았다. 장마가 오래 계속되던 여름 저녁에 화장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서 달려갔더니 아내가 팬티를 내려 하반신을 벗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119 구급대가 배를 누르고 팔다리를 주무르자 아내는 먹은 것을 토하고 똥을 싸면서 정신을 차렸다. 아내는 식은 땀을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시고 울었다. 여보, 화장실 욕조에. 젓가락만한 지렁이 두 마리가 욕조 안에서 꿈틀거렸다. 한 마리는 욕조 타일 벽을 기어 올랐고 또 한 마리는 배수구 밖으로 몸통을 반쯤 내밀고 대가리를 흔들며 길을 쓰고 있었다. 지렁이는 아파트 1층의 땅 밑에서부터 5층까지 배수관을 타고 올라온 것일까. 그 캄캄한 파이프 속에서 5층 욕조 배수구멍의 불빛이 보였던 것일까. 아니면 파이프 안의 암흑 속에서 아무런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기어 올라왔던 것일까. 파이프로 물이 쏟아서 내려갈 때마다 1층으로 미끄러진 지렁이는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면서 기어이 5층까지 올라온 것일까. 금붉은 몸통의 마디가 퉁퉁 불어있었다. 나는 집게로 지렁이를 집어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 투입구에 버렸다. 싱크대 배수 구멍에서도 지렁이가 끼어 나왔다. 레인지 앞에서 지게를 끓이던 아내는 또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끓던 찌개 냄비가 뒤집히면서 아내는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다. 119 구급대가 아내를 병원으로 실어왔다. 나는 싱크대와 욕조 배수 구멍에 살충제를 쏟아부었다. 지렁이는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지만 아내는 이사를 가자고 졸라댔다. 배수관 안에서 지렁이들이 번식해 우글우글 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아내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지고 울었다. 아내는 새 집을 구하지 못했다. 고층 아파트의 높이를 견디지 못하는 아내는 지렁이가 올라오지 못하는 꼭대기층으로 옮겨갈 수도 없었고 땅에 가까운 5층 이하로 내려갈 수도 없었다. 지렁이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지렁이가 나오기 전에도 아내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갔고 교인들의 소상 때 빠짐없이 문상 가서 찬송가를 불렀다. 지렁이의 출연 이후에 아내의 울음은 더 사사지고 더 맹렬해졌다. 이혼한 영세민의 어린아들이 비닐하우스에서 혼자 살다가 기르던 도사견에 물려 죽었다는 TV 뉴스를 보면서 아내는 울었다. 아내는 뉴스를 보다 말고 옆방으로 건너가서 울었다. 아내의 울음소리는 내장이 타는 듯이 맹렬하고 다급했다. 울음 사이에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아버지를 잇따라 부르기도 했다. 아내의 울음은 질기고 길었다. 불타는 건물이 다 타서 스스로 무너지듯이 아내의 울음은 힘을 모두 소진시키고 나서야 긴 흐느낌으로 추슬러졌다. 미군 전투기들이 바그다드를 폭격할 때 폴리스라인을 쳐부수는 노동자 시위대들이 쇠파이프로 전경을 마구 때릴 때 여중생 두 명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었을 때 화성 연쇄 살인범이 여섯 번째 살인을 저질렀을 때 삼풍 백화점 붕괴 현장에서 구조대들이 옆구리가 터진 시체들을 끌어낼 때 대구 지하철에서 방화 사건으로 수백 명이 죽었을 때 90살이 넘은 종군 위안부 할머니가 자연사했을 때 아내는 불에 댄 아이처럼 울었다. 아내의 울음은 속수무책의 울음이었다. 울음을 우는 자도 속수무책이었고 울음을 듣는 쪽도 속수무책이었다. 아내는 마치 울어야 할 소재를 일삼아 찾는 것처럼 TV 채널을 돌려가며 뉴스를 보았다. 아내는 이 세상에서 모진매를 계속 맞는 사람 같았다. 아내의 울음은 달래지지 않았다. 아내의 울음은 배설이나 토사처럼 보였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우기에는 두 번씩 욕조와 싱크대 물구멍에 살충제를 붓는 것뿐이었다. 아내는 며칠씩 집을 비우고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목이 쉬어서 돌아왔다. 아내가 기도원에 가는 횟수가 점점 잦아지자 딸이 교회 목사를 찾아가 제 어머니의 행태를 설명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때 교회 목사는 세상의 악과 폭력을 보고 슬퍼하는 것은 심성이 건전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혼 얘기를 먼저 꺼낸 쪽은 나였고 아내는 결혼이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선선히 응했다. 이혼은 말다툼 한 번 없이 합의되었다. 아내는 옷 가지며 살림살이를 정리해서 기도원으로 들어갔다. 이혼한 지 3년 후에 아내는 기도원 전도사와 재혼했다. 추석 전에 어머니의 산소를 없앴다. 전쟁 때 사병으로 입대한 아버지가 중부 전선에서 전사한 후 어머니는 평생을 혼자서 사셨다. 중부 전선 럭키고지 탈환전에서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을 뿐 아버지의 유해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제사를 모시지 않았다. 꼭 집 나간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구나 라고 어머니는 말한 적이 있었다. 어머니는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 간질환은 통계상으로 유전적 성향을 보인다고 의사는 말했다. 어머니의 묘소는 공원 묘지 맨 위쪽의 8평이었다. 공원 묘지에는 소유권 등기가 없었다. 매장할 때 묘지 관리사무소와 임대 계약을 맺었다. 임대 보증금 1,000만 원에 한 달치 사용료가 3만 원이었다. 사용료는 1년치를 한꺼번에 온라인으로 보냈다. 내년 봄 한식까지는 6개월이 남아 있었는데 한식 때는 성묘 올 수가 없을 것이었고 결혼한 딸에게 묘지 관리를 맡길 수도 없었다. 유고를 파서 화상하고 묘지는 반납하겠다고 전화했더니 관리사무소에서 화상에 따른 절차를 알선해 주었다. 공원 묘지 안에 화상 시설이 되어 있었다. 관리사무소에서 봉분 앞에 더운 쌀밥과 미역국, 주가포를 차려주었다. 나는 술잔을 올리고 두 번 절했다. 인부들이 가래질로 봉분을 밀어버리고 땅을 파내려 갔다. 땅속으로 뻗은 나무뿌리가 썩은 관을 진진 감고 있었다. 고무장갑을 낀 인부들이 삭은 연포를 걷어냈다. 땅속에 습기가 없어 시신은 말끔히 육탈되어 있었다. 백골에도 감정 같은 것이 살아있었다. 두개골은 노염을 띈 듯한 표정으로 이가 숭숭 빠진 턱을 벌리고 있었고 머리맡에 바스러진 머리카락이 먼지처럼 쌓여 있었다. 어머니는 생시에 어깨가 둥글었는데 육탈된 어깨뼈는 완전한 직각이었다. 허벅지뼈는 골반뼈에서 분리된 채 앙상한 두 줄기로 가시러냈고 손가락뼈와 발가락뼈는 마디가 분해되어 흩어져 있었다. 인부들이 유골을 거두어 나무 상자에 넣었고 널 조각과 연포를 끌어모아 불태웠다. 구덩이 속에도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렀다. 뼈를 태워 가루로 빻는데 2시간이 걸렸다. 공원 묘지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였다. 산 꼭대기까지 포장도로가 깔려 있었고 산 위에 산골대가 세워져 있었다. 높은 탑 위에 올라가서 뼈가루를 바람 속으로 뿌리는 자리였다. 나는 뼈가루가 담긴 단지를 안고 산골대로 올라갔다. 뼈가루는 허연 띠를 이루며 바람에 포개지면서 사라졌다. 묘지 관리소에 고용된 중이 바람을 향해 목탁을 치며 천수경을 읽었다. 돌아올 때 관리사무소에 들러 묘지 값을 정산했다. 임대 보증금 1,000만 원 중에서 화상 비용과 인부들 노임 200만 원을 제하고 800만 원을 돌려받았다. 8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써주었다. 사무소 직원이 매장에 작성한 임대 계약서에 파기라는 고무도장을 찍고 영수증을 첨부했다. 산소에서 돌아온 날 저녁에 아들의 편지가 도착해 있었다.
편지의 요점은 퇴직금으로 받은 돈과 주식과 아파트를 처분한 돈을 모두 가지고 LA로 와서 미국의 요양시설에 입원하라는 것이었다.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직계 가족을 초청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으며 미국의 요양시설은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환경도 좋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보다 비용도 싸다고 아들은 설명했다. 또 하루 $50 정도면 한국인 간병부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서류를 갖추어 초청 수속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내가 빨리 결정해 줄 것을 아들은 요구하고 있었다. 출국 전에 아파트가 팔린다면 내가 미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7억 5천만 원쯤이었고 LA에서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요양시설에 입원하게 된다면 그 돈은 결국 아들의 몫이 될 것이었다. 서울에서 입원하면 간병부를 고용한다 하더라도 결혼한 딸은 나이 남은 시간들을 힘들어할 것이므로 내가 미국으로 가고 돈이 아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일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병원에 가서 내 계획을 설명했더니 의사는 말했다. 간암 관리 수준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무 차이 없습니다. 다만 그쪽이 훨씬 더 저렴하고 환경이 좋을 겁니다. 또 저희 병원은 아직 호스피스 제도가 없어서 끝까지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호스피스 요양 제도가 잘 되어 있어 가족들을 고생시키지 않아도 될 겁니다. 가시려면 빨리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쯤 전 암 판정을 받고 돌아와 겨울 옷가지를 정리할 때 의아해하는 파출부에게 더운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될 것 같다고 빈말로 찌끄려 주었는데 그 말이 결국 빈말이 아니게 되었다. 날이 저물어 수련이 꽃잎을 오므려가고 있었다. 아직 덜 오므려진 틈새로 안쪽의 꽃술이 내비쳤고 꽃잎의 안쪽에 흐린 어둠이 배어 있었다. 어둠은 밖에서 꽃봉오리 속으로 흘러들어간 것 같기도 했고 봉오리 안에서 생긴 어둠이 꽃잎 틈새로 흘러나오는 것 같기도 했다. 작은 물고기들이 수면 위에서 퍼덕거릴 때마다 물 위의 저녁빛들이 반짝였고 수련의 꽃봉오리들이 흔들렸다. 물 위에서 흔들리던 그림자들이 고요해지고 물고기들이 그림자에서 그림자로 건너갔다. 건너가는 물고기 뒤로 실처럼 가는 물결이 잡혔다.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돌아가는 여고생들이 연못가에서 주전부리를 하며 사진을 찍었다. 한 아이가 웃으면 다른 아이들이 따라서 웃었다. 웃음은 물결처럼 빠르게 퍼져나갔고 웃음이 한바탕 지나가면 또 다른 웃음이 일었었다. 웃음소리에 물 위에 파문이 일고 수련의 꽃대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여고생들이 다 돌아가자 수련은 꽃잎을 완전히 닫았다. 수련은 잠든 호롱처럼 물 위에 떴고 봉우리 주변의 공기에 어둠이 점점 짙게 배어왔다. 테니스장 쪽에서 주인을 따라 산책 나온 개가 짖었다. 개는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렸다. 덩치가 큰 개인지 짖는 소리의 울림이 깊었고 울림의 속이 비어 있었다. 쿵 소리가 그 다음 쿵 소리를 끌고 나오듯 개는 쿵쿵 짖었다. 개 짖는 소리가 공기를 흔들다가 사라졌다. 사라지는 소리의 끝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내가 놓친 소리의 끝이 낮고 가늘어 들리지 않는 파장을 길게 끌어가며 어두워지는 아파트 위쪽 하늘로 흘러갔다. 박물관 후문에서 큰 길을 건너가면 식당 골목이었다. 작고 오래된 가게들이 들어서 있었다. 떡볶이, 오뎅, 순대, 튀김을 파는 가게 옆으로 만두, 김밥, 녹두전, 스파게티를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다. 문 앞에 프로판 가스통을 내놓고 만두를 찌거나 국물을 끓이는 집도 있었다. 간장 끓는 냄새와 생선 굽는 냄새,
치즈 냄새, 돼지고기 기름이 숯불에 타는 냄새가 났다. 나는 생선 요리를 파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혼자 하십니까? 고등어 조림으로 주시오. 조림은 1인분이 안 됩니다. 그럼 구이로 해주시오. 고등어 구이는 중간 토막이 나왔다. 가운데를 양쪽으로 갈라 고등어 토막은 가지런한 뼈를 보였다. 토막의 위쪽으로 금푸른 살의 띠가 보였다. 의사가 권했던 등푸른 생선이었다. 나는 젓가락으로 등쪽의 금푸른 살을 뜯어 입안에 넣었다. 부드러운 육질이 비리고 향기로웠다. 고등어는 동해의 한류 속에서 사는 물고기이며 핵산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식당 벽에 써붙여 있었다. 토막으로 잘려서 구워진 고등어가 살았던 동해 바다가 생각나지 않았다. 동해는 떠오르지 않았고 강산 무진도라는 산소와의 화풍 맨 위쪽에 안개처럼 뿜어져 있던 바다가 떠올랐다. 그 바다에서도 등푸른 물고기가 잡히는 모양이었다. 저녁 7시쯤에 집으로 돌아왔다. 의사가 말했듯이 피로를 느끼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었다. 아파트는 팔리지 않았다. 부동산 값에 거품이 일어 값은 올랐지만 매매는 없었다. 딸에게 매도에 관한 대리인 권한을 위임하고 아파트가 팔리면 아들과 협의해서 나누어 갖도록 일렀다. 내가 미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4억 정도였다. 달러를 송금할 수가 없어 돈을 다니던 회사 경리부에 맡겼다. 경리부에서는 현금 예치증을 써주었다. 그 예치증을 가지고 회사의 LA지사에 가면 4억 원에 해당하는 달러를 내주기로 되어 있었다. 병원에서 의무기록을 복사해 주었다. 그동안의 모든 검사 결과와 사진 필름, 투약과 처치의 내역, 그리고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디스켓 한 장에 담겨 있었다. 미국에서 입원이 결정되면 그쪽 의사에게 제출해야 할 기록이었다. 내 짐은 옷과 책 몇 권이 담긴 트렁크 하나가 전부였다. 출국하던 날 딸이 승용차를 몰고 와서 인천공항까지 태워다 주었다. 자동차가 영종대교를 지날 때 딸이 말했다. 엄마가 공항에 나오시겠대요. 네, 엄마가 웬일요? 아빠 위해서 기도해 드린대요. 기도를? 이른 시간이어서 공항 출국장에는 탑승객이 별로 없었다. 항공사 프런트와 마주 보이는 에스컬레이터 옆에 아내가 교인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나와 있었다. 나는 아내 쪽으로 다가가지 않고 프런트 앞 소파에 앉아 아내를 바라보았다. 딸이 아내 쪽으로 다가갔다. 아내가 내 쪽을 바라보았다. 아내와 교인들은 에스컬레이터 옆에서 둥그렇게 둘렀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기도를 인도했다. 키가 컸고 몸매가 다부졌다. 그가 아내의 새 남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의 기도 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주여, 길 잃은 어린 양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한 김창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하소서. 아내와 교인들이 아멘을 합창하고 나서 찬송가를 불렀다. 교인들은 낮은 소리로 노래 불렀지만 노래 소리는 건너편 소파에 앉아있는 내 귀에까지 들렸다. 찬송가 소리가 나를 떠밀어 세상 밖으로 내모는 듯 싶었다. 내 몸과 마음 다 버리고 영생에 나아가니 4대 육신 흩어져도 나는 복되리. 지렁이가 나오는 아파트에서 욕조 물구멍에 들이붓던 살충제 냄새의 기억이 떠올랐다. 찬송가가 끝나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 아내와 교인들은 합장한 채 고개를 숙이고 기도 사이에 아멘을 합창했다. 나는 아내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여권을 꺼내들고 출국장을 나섰다.
자동문이 닫힐 때 딸이 아빠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았다. 비행기는 정시에 이륙했다. 아득하고 가엾은 산과 강들이 눈 아래로 흘러갔다. 비행기가 동해에 가까워지자 산과 강이 끝나는 저쪽에서 안개처럼 뿌연 바다가 보였다. 날이 흐려 바다는 잿빛이었고 구름을 뚫고 쏟아지는 빛의 다발이 눈 덮인 먼 산들 위에 얼룩무늬를 드리우고 있었다. 강산 무진도는 살아있는 내 눈 아래 펼쳐져 있었고 그 화복 위쪽 산들이 산형으로 쓰러지고 바다가 시작되는 언저리에서 새빨간 럭키 스트라이크 담뱃갑이 바람에 날리는 환영이 보였다. 비행기가 동해 위로 나왔을 때 나는 유리창의 등문을 내렸다. 바람이 역풍으로 강하게 불고 있어 LA 도착 시간이 1시간쯤 지연될 것이라고 기내 방송이 알렸다.